두 번째 명물을 찾아간 곳은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이야, 냄새가 벌써 다르네. 밤마다 듣는 사람이 밤마다 돋구는 냄새가 나요. 예, 아주 고소하니. 냄새로 입맛을 잡는다는 담양의 명물, 담백하고 부드러운 떡갈비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귀한 음식 떡갈비. 정말 맛있습니다. 맛이 이 담백하고 소갈비지만 이 뭐라고 해요? 돼지갈비보다는 물론 더 맛있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떡갈비 하는 식당 중에 제일 오래돼가지고 한 10여 년 됐거든요. 변함없이 맛있죠. 100여 년을 이어왔다는 담양 떡갈비. 떡갈비를 만드는 작업은 좋은 재료를 공수해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거 한우 갈비입니다. 아, 갈비? 한우 암소 갈비입니다. 일주일에 한 15마리 정도 소비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갈비를 통으로 들여와 직접 발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손질된 고기 대신 갈비를 통으로 공수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심이고 목심 부분이고 여기는 저 살치살 살치살 부분이고 여기는 양지 등판살이고요. 여기는 저 수구리라고 그 제일 바깥에 있는 저 살입니다. 갈비 주변 부위의 살들을 일일이 잘라내는 작업. 안창살.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마블링 한살되기네요. 갈비 한 짝을 사면은 갈비에서 나오는 고기 이제 뭐 안창살, 살치살, 뭐 기타 등등 뭐 해서 하여튼 갈비 부위에서 나오는 고기는 전부 다 들어가요. 갈비 주변의 모든 부위 살들을 다진 후 비전에 만들어지는 떡갈비.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기를 다 재채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을 지방하고 고기를 따로 분리해야기 때문에 갈비 주위의 살들을 부위별로 일일이 발라내 지방을 제거하고 고기를 다지는 것은 100여 년을 이어오는 방식 그대로랍니다. 떡갈비에 들어가는 부위만 1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살을 발라내고 나면 갈빗대를 분리해 줍니다. 예리한 칼로 뼈와 뼈 사이를 잘라주는 작업. 자칫 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된답니다. 한 대씩 분리해 놓은 갈빗대는 한 입 크기로 다시 자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살코기들과 함께 갈비뼈 부위도 떡갈비 재료가 된다는군요. 발골 끝난 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한 대씩 나눠줘야 떡갈비를 완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절기를 이용해 단단한 갈비뼈를 잘라주는 작업. 가장 긴장되고 신경 써야 하는 일인데요. 날카로운 톱날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모든 신경이 이 눈하고 손으로 집중이 되죠. 뼈를 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차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크게 다치죠. 처음부터 끝까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골절기가 없던 시절에는 단단한 갈비뼈를 자르기 위해 도끼를 사용하기도 했었다는군요. 발골이 모두 끝나고 나면 고기 주변의 지방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떡갈비에 들어가는 고기 이제 기름하고 고기하고 분류해서 분류 작업하고 있어요.
떡갈비에 사용되는 것은 살코기 부분. 필요없는 지방은 일일이 작업자들의 손으로 떼어내는데요. 이 고기에서 떡갈비로 쓰는 거 한 몇 프로나 쓰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0%? 60%에서 65%. 나머지는 다 버릴 거예요, 지방. 지방 제거 작업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칼로 일일이 발라내야 하는데요. 지방뿐 아니라 힘줄이나 질긴 막 부분도 꼼꼼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고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이 아프고 깨소는 쓴 칼자국. 이건 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오늘 들어온 물량을 보면은 평균 이거 다 끝나는데 한 6-7시간? 맛있는 떡갈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지방 제거 작업. 6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부위별 분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망치가 등장했습니다. 뼈를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자. 이제 갈비뼈가 두께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한 줄에서도 또 두께가 또 틀려요. 점점 두꺼워졌다 또 얇아졌다 막 그러니까 그 두꺼운 거를 쳐야 돼요. 같은 갈비라도 두께가 다른 뼈를 비슷한 크기로 맞추기 위해 잘라주는 건데요. 갈비뼈가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일정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떡갈비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네요. 단단한 갈비뼈는 칼과 망치를 이용해야만 작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하시는 분들 어깨도 많이 아프시고 또 한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물론 안 좋으시고 다들 팔꿈치도 안 좋고. 갈비뼈를 일정 크기로 자르고 나면 뼈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과 막을 제거해줍니다. 숯불에 올라가면 얘는 바로 타버려요. 이 지방이라 여기 싸고 있는 막이라 그리고 손님이 뜯어서 드실 때 얘는 좀 보시면 얘는 질기거든요. 막에서 고무처럼 질긴 탄성이 느껴지네요. 막 제거가 끝났다면 이번엔 뼈 주변 살코기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모두 떡갈비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드실 적에 양념을 구워서 하거든요. 그러면 속에 양념이 배이라고 같이 먹어요. 뼈를 자르고 막을 떼어낸 후 칼집을 넣는 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비로소 갈비뼈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떡갈비를 빚을 쳐 갈비 주변 부위 고기들을 고루 섞고 다진 후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고기를 다져서요. 다진 고기를 뼈 위에 이제 올려요. 떡 갈비를 만드는 거죠. 장갑 끼고 하면은 기름이 많아요. 그 기름이 장갑에 붙으면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다진 고기를 일정한 크기로 뭉친 다음 손질해 놓은 갈비 뼈 위에 올려 붙여주는데요. 각기 다른 부위들을 섞어 사용하다 보니 잘 뭉쳐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한 살 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구울 때 제대로 안 다지면 부서져 버리거든요. 떡갈비 빚는 작업이 한창인 시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는데요. 키노 같냐? 이건 큰딸. 네. 이건 큰며느리. 1909년부터 지금까지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떡갈비. 4대째 손맛을 잊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직접 접해보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칼도 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칼 잡는 것도 서툴렀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손 댔거든요, 칼에. 담양 오기를 23살 먹어서 와갖고 그때 보니까 할머니랑 그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저거 내가 직접 간 할 적에는 우리 막둥이 아들, 막둥이 카운트 보는 막둥이 아들을 얻고 나가서 아버지가 불러서 나가갖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당신이 배운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 떡갈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자식들. 손도 많이 가고 과정도 복잡한 힘든 일이건만 묵묵히 따라주는 것에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든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누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지만은 제가 하려고 달라들어서 해서 운영을 한 게 고맙죠. 기계로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의 칼질 속에 만들어지는 수제 떡갈비. 이런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명문이 될 수 있었겠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떡갈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잘 빚어진 떡갈비는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위에서 구워내는데요. 야, 간이 천천히 구워야죠. 센 불로 하면 껍데기만 다 굽기 전 간장 양념을 바른 후 석쇠에 올려줍니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는 수시로 석쇠를 뒤집어주는데요. 15분 정도 걸려요. 만들어지는 동안 따로 간을 하지 않은 떡갈비는 구우면서 간장 양념을 입혀줍니다. 고기 기름과 양념 때문에 자칫 탈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중간중간 수세 온도 조절을 해줘야 한답니다. 불꽃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갈비가 타요. 떡갈비가 다 익을 때까지 잠시도 자리를 키울 수가 없는데요. 뜨거운 열기를 버텨내는 것도 작업자의 몫입니다. 빨갛게 익고요, 얼굴이. 더워도 참아야지. 양념을 바르고 수시로 석쇠를 뒤집어가며 15분간 구워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떡갈비. 마지막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맛있는 떡갈비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온 이 정성어린 맛 때문에 담양을 찾는 분들도 많답니다. 수제 떡갈비 맛 어떠신가요? 네, 양념이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한 3살, 4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뭐가 제일 맛있어? 먹으면 항상 식당 여기 떡갈비가 제일 맛있다고 했었어요. 갈비살을 다지고 양념장을 발라 숯불에 정성 들여 구워낸 담양 떡갈비. 이 떡갈비는 작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 자식 같은 존재죠, 얘네들. 어떻게 보면 자식들하고 같이 커갔으니까. 어머니가 70세까지 이 갈비를 하셨거든요. 70 이후에도 간간히 하셨으니까 아마 저도 그때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